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완연한 가을이네요. 네, 분명히 좀 추웠었는데 갑자기 막 덥고 비도 오고 막좀 날씨가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컨텐츠를 가을이 딱 오기 전에 한달 전쯤에 찍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또 제가 게을러가지고 이제서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드론 가을 촬영 명소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뭐 제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들, 그리고 뭐 지도로 좀 표시를 해드리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부분 드론 촬영하시는 분들이 좀 아실 만한 포인트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영상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로 송쌤이 추천드리는 단풍 촬영 포인트는 대둔산입니다. 대둔산은 일단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산이고요. 굉장히 이제 산세가 멋지고 또 바위산이에요. 바위산이고 단풍이 또 아름답게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 케이블카가 있어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또 먹거리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또 드시고 올수 있는 촬영도 하고 이제 나들이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둔산을 찍고 가시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쪽 이제 여기다가 주차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로 여기 호텔 주차장이 유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터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운동장인데 여기가 공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까지 쭉 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아, 근데 또 산에 왔잖아요. 이제 구경도 좋지만 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제 즐기셔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 지금 케이블카 탑승장입니다. 그래서 케이블카를 탑승을 하고 쭉 올라가면 여기에 내려요. 여기에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다리 있습니다. 구름다리가 있고 여기 빨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엄청 가파른 다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진짜 올라가시면은 거의 뭐 천국에 왔다 생각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둔산 정상인데 요 케이블카에서 정상까지 1시간이 좀안 걸려요. 등산하기에도 괜찮고. 그럼 이제 드론은 어디서 날리냐? 드론 날릴 데가 사실 잘 없습니다. 날릴 만한 포인트는 여기 정상 아니면은 가기 직전에 요런 데서 조금 날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신 다음에는 좀 안전하게 날릴 만한 곳은 없고, 안전하게 날리실 거면 요 밑에서 운동장에서 띄워서 쭉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이제 케이블카예요. 보통 제가 다른 영상들을 보니까 케이블카를 아무래도 좀 케이블카 자체도 멋진 피자피치잖아요. 그래서 케이블카 주변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이제 그 케이블카 선 밑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촬영하신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이 잘 찍으셔서 이렇게 찍으셨겠지만 케이블카가 두 대씩 왔다 올라가는 거한 대, 내려오는 거한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내려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날리다 보면은 올라오는 거에 박을 수도 있고 또뭐 줄에 걸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케이블카는 멀리서 찍고 산 전경을 담으시는 게 어떤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대둔산은 제가 알기로 지금이 거의 절정입니다. 지금 11월 5일인데 이쯤이 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이번 주 초에 가시면은 좀 찍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내년을 좀 기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둔산은 도립공원이라서요. 드론 원스톱에서 비행 촬영 허가만 받으시면 되는데 촬영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바로 그냥 오케이가 됩니다. 그리고 비행도 바로바로 승인이 나는 곳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로 대둔산 알려드렸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보발재입니다. 지금 이런 포인트가 많아요. 지금 위성 지도로 봐도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꼬불꼬불한 길 따라서 단풍을 찍고 이걸 제 드론으로 내려 찍는 좋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유명한 포인트는 보발재하고 말티재예요. 단양 보발재, 속리산 말티재입니다. 이두 군데 모두 비행 허가 불필요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한번 원스톱 넣어보시면 승인 불필요로 뜰 겁니다. 단양이 좋은 거는 이제 보발재뿐만 아니라 뭐 보발재, 도담산봉, 그리고 이제 구인사. 굉장히 드론으로 촬영하기 좋은 포인트들이 좀 몰려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루 잡고 가시면은 단양 쭉 둘러보시면서 촬영하기가 좋다. 여기 보발재 여기 있고 여기가 구인사예요.
구인사는 절인데요. 한 5년 전쯤? 4년, 5년 전쯤에 한번 이게 드론 촬영을 누가 해가지고 엄청 유명세를 탔어요. 절이 산을 따라서 이렇게 길게 있는 절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절 위를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는 저는 비추입니다. 절도 엄연한 그런 사유? 이런 종교적인 이게 사유지처럼 그런 개념이거든요. 위에 이렇게 하면은 드론 소리도 있고 이게 스님들이 수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는 비추들이고 사실 위로 지나가서 예쁘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 밑에서 고도로 올려서 찍는 게 멋진 곳이에요. 보발제를 추천드리는 건 보발제는 위에서 바로 이 꼬불꼬불한 길을 내려 찍는 게 멋진 곳이고 구인사는 밑에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전경을 찍는 게 멋진 곳이죠. 그리고 뭐 도담 삼봉 워낙 유명한 곳이고 또 단양이 그 패러글라이딩도 하지 않나요? 패러글라이딩을 제가 했었어가지고 네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도 뭐 촬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 패러 업체 측이랑 좀 사전 협의가 된 상태에서 반드시 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패러도 날면서 드론이 같이 나는 거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업체랑 사전 조율을 좀 하시고 날리셔야겠죠. 여기도 온달 관광지도 있고 멋진 곳이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단양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티제, 이거는 이제 충북에 있는 충북 보은 속리산에 있는 고개예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꾸불꾸불 있죠. 여기도 이제 비행 승인 불필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냥 날리시면 됩니다. 속리산이 국립공원인데 제가 알기로 이 말티제 쪽이 국립공원에 안 걸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찍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군데 이제 추천드리자면 요새 이제 핫한 장태산 휴양림. 여기는 저도 촬영각을 잡고 있어요. 지금 몇년 동안 제가 여기다가 가을만 되면은 비행 촬영 승인을 받아놓고 못 가고 하는 와중에 이미 워낙 많은 분들이 찍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좋은 포인트는 좀 먼저 이렇게 선점해서 찍어놓으면 이제 홍보 효과도 있고 한데 굉장히 좀 아쉽죠. 이 장태산 자연 휴양림이 좋은 이유는 여기가 다그 메타세콰이어 숲이고 이 메타세콰이어 숲의 단풍이 되면 또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늘다리라고 해서 이 휴양림을 통해서 이렇게 좀 스카이워크처럼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촬영하기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올해도 받아놨는데 찍으러 갈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해도 못갈것 같긴 해요.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포인트고 여기는 드론 원스톱에서는 승인이 잘 나는데 아무래도 휴양림이다 보니까 여기 관리사무소 있잖아요. 여기랑 사전 협의를 좀 보셔서 관광객들이 없는 시간대에 촬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새 핫한 드론 단풍 촬영 명소를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나만의 포인트를 새로 개척해내는 게 좋겠죠. 우리가 이렇게 드론이라는 거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니던 곳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여행지에서 드론으로 촬영했을 때 오, 단풍이 정말 예쁜데? 하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서 서로 공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이나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신 발견한 좋은 단풍 포인트가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서 서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단풍도 사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아요. 모두 모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단풍 시즌 드론으로 잘 촬영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안전 비행 되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